형님. 준수야. 오늘 차를 이제 제가 후기를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연비가 막 25가 나온다. 혹은 뭐, 이 차가 BMW보다 좋다. 막 후기가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왜 내가 사고 내 차면, 내 차가 모닝이어도 그랜저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제 캐스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네. 정이 들잖아. 네. 아무리 뭐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연예인보다 지금 외모가 뛰어날 순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오는 요즘 누가 인기지 여자? 윈터 카리나? 카리나보다 예뻐 보이잖아, 준수 여자친구가. 그죠. 그치? 네. 그런 거야. 이 차량을 인수하시면 여러분들 다 적응돼가지고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기존에 한번 찍었는데 너무 바로 팔려가지고 영상 못 올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물이 많진 않고요. 얘는 푸조에, 요즘 뭐 푸조도 우리가 브랜드에서 연락이 안 오네. 열심히 판다고, 2008 판다고 연락이 안 와, 그지? 네. 자, 508이라는 모델인데요. 모델이 싹 바뀌었습니다. 1,000만 원대 신차급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수입 브랜드 푸조 508 버전 준비를 했습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연비 좋고요. 신형틱한 모델. 예, 이렇게 느낌인데요. 푸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감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차지만 그냥 저렴한 금액으로 인도가 가능하고, 신조 모델이에요. 신조 모델에다가 최근에 뭐 타이어도 싹 다 갈았고, 엔진 오일도 그냥 만 킬로마다 싹 다 제때제때 교환했다라고 합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 20년 2월 등록의 19년식 역각자형 모델이고요. 59,000km입니다. 누이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도어 하나만 단순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은 508의 1.5 블루 HDI 알리르 등급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1,890. 2,000만 원도 안 돼요.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세야, 또 뭐 굉장히 좀 오랜만이다, 그지? 네. 508이라는 모델. 세단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연비가 좀 좋아야 되셔야 되는 부분, 연식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가격까지도 좀 착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러면 이런 모델들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모델들은 요즘에 각광받고 있을 것 같아. 아마 회전이 되게 좋거든. 가성비로 싹 떠오르는 모델이잖아, 그치? 생각보다 이것도 보증이 되잖아요. 보증되고 나서 푸조도 진짜 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지금 뭐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그냥 연식 17년씩 이후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보증이 된다라고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조 508 한번 외관 전면부 먼저 진행을 해보면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냥 누가 봐도 그지? 신차 느낌? 이런 느낌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전방 센서 그리고 LED입니다. 풀 LED. 휠 타이어는 잔여 너무 좋고, 그리고 휠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오, 프렘리스네. 프렘리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트는 실내는 블랙입니다. 푸조는 실내는 기대를 하실 수는 없어요. 색상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다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고, 2열은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차치고는 약간 뭐 아반떼 소나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도 시트는 깔끔합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잔여 너무 좋은데요. 휠도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자, 푸조의 508. 이렇게 블랙 느낌의 이렇게 램프를 싹 해놨네, 그지? 근데 디자인이 이제는 이게 저희가 1세대는 찍어봤는데 2세대는 안 찍어봤었잖아요.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그러게. 디자인은 생각보다 푸조가 잘 뽑는 것 같고, 얘네들은 거의 좀 컨셉이 확실합니다. 디자인, 그 다음에 연비. 연비는 그냥 끝장나잖아, 솔직히. 맞아요. 내 삶에 이렇게 통장에 안정감을 주잖아. 연비적인 부분 굉장히 좋고, 이렇게 트렁크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차량을 보게 되면 진짜 괜찮다 느낄 것 같아. 요즘에는 뭐 많이 이렇게 막 보여지는 식의 나는 SNS는 이제 거의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사기 사건으로 연루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잖아. 뭐 고급 스포츠카, 그 우리나라 부가티부터, 그지? 부가티, 역사가 있죠.
그 부가티 사건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가티를 소유했던 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 다이거 들어갔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차로 이제 마케팅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나도 솔직하게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여건이긴 하단 말이야. 중고차를 매일매일 보고 저렴한 금액에 좀 고급차를 살 수가 있는데 안 파는 이유가 뭐냐? 크게 가치를 못 느껴져 버린다. 네, 고급차가 과거에는 아, 내 사업하면 뭐 5시리즈, S클래스 타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네. 지금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 눈치 보거나 그런 게 없고 되려 막 요즘에 아, 나 뭐 좋은 차 뭐 파나메라 탄다 뭐 자꾸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려 요즘에는 역효과가 날 거야. 뭔가 좀 내가 느끼기엔 그런데 준수는 어떤? 저는 막 이렇게 남 시선 신경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이런 것도 다 이게 사회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나는 조금 막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는 막 사람들이 막 사기 당하고 이런 게 워낙 많았잖아. 맞아요. 좀 없어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가성비의 느낌이어서 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자, 시트는 수동입니다. 수동. 이런 건 좀 아쉽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차선 이탈, 아래쪽에는 크루즈 기능 있고, 자, 볼륨 블루투스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여주시면 59,000km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전동인데, 네. 그 엉덩이 높이 조절 있지? 이것도 전동이네. 어, 신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버튼 깔끔하고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포함이 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에코 스포츠 표준 세 가지 있습니다. 전자 파킹 올라가 있고 차 키는 두 개 그래서 자508 예열에서 이제 얘가 뭐 기존 모델 2008 모델 저희가 워낙 많이 촬영을 좀 했기 때문에 이 푸조란 브랜드의 이렇게 그 느낌을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사실 푸조가 조금 이 미션이 이 뭐라고 표현될까? 예,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울렁거리는 거야? 그게 있는데 이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좀 테스트 겸 한번 해보고 요즘에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입차 그래도 연식이 17년식 이후 모델들은 워렌티 가입해서 좋은 분 있고 그리고 중고차가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되게 늘어났거든 준수야? 아 그죠. 이 성능 보험료나 이런 것도 생기면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또 활용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중고가 이제 신용이 없잖아. 거의 뭐 신용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남들이 얘기하면 막 허위 매물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음지가처럼 얘기를 하잖아. 이 중고차 시장의 중고차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형도 나가서 가지고 뭐 하세요? 어제 중고차 하면 사람들 때 인식이 좀 그래. 약간 난 열심히 내 업을 잘 하고 있잖아. 나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중고차입니다라고 하면 아 반응이 이래 버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입니다 이랬어. 그럼 반응이 안 그럴 거 아니야. 변호사세요? 이럴 거 아니야.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이 중고차 이런 문화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너무 좀 안 좋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씩 개선되고 있잖아, 그지? 지금은 이제 막 우리 중고차 유튜버도 많아지고 하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나 고객님들도 그런 게 없긴 하잖아, 그지? 좋아해 주시고, 믿음 간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이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가 이렇게 다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저희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점 맞췄는데, 차 얘기는 아니고 이 선이겠네. 아무튼,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푸조의
508. 영상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프쇼 508입니다. 금액은 1,890만원이고요. 자, 전액할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저희는 수원에 도이치에 있고요. 그 밖에 매매 홈페이지 가시면 많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카도 꾸준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